촛불 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윤석열 퇴진 탄핵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오늘 1시에는 진보중도 보수연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조작범죄 규탄 및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온 민생경제연구소의 지라나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투쟁과 연대 그리고 오마이티비 서울의 소리 뉴스공장 안진걸TV 등의 유튜브에서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다음에 유튜브에서 먼저 보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것이 가장 이 정권의 최악의 게이트로 가장 강력한 탄핵과 퇴진 사유로 급부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건희 윤석열 땅으로의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 게이트는 여러분 이제 세간에서 국민들께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구속도로다, 탄핵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로 국민의힘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이렇게 날뛰고 거짓말하는 걸 봐서 진짜 중대한 범죄가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JCT니까 땅값이 안 오른다. 500m 바로 옆에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선상과 조상 땅이다. 물려받은 건 12필지에 불과하고 무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1필지 수만 평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양평군이 요구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다,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 본인들이 용역을 맡긴 설계사가 제안해서 1조 8천억 원짜리 대공사를 20일 만에 바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양평군청 앞에서 양평군 최영보, 여현정 민주당 의원 두 분이 8일째 단식 농성을 하면서 김건희, 윤석열 고속도로 게이트를 규탄하고 오난대로 양평군은 양서면으로 연결해서 서울, 경기, 강원도 국민들, 양평 국민들이 모두 편익을 보는 원한대로 요구를 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은 경기 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당 송파 강동, 여주 양평, 그 인근의 지역위원회, 하남 광주까지, 그리고 서울 강동 송파권, 하남 광주권, 여주 양평권의 주민들까지 모여서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를 규탄하는 양평군청 앞 기자회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하나 제대로 대처 못하면 제1야당이 의미가 없겠죠. 다행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TF도 만들고 대책위도 만들고 강득구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전 양평군수 정동균 군수님, 여주양평위원회 최재관 위원장 등이 적극 나서서 잘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제1야당과 야사당에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시민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중대한 비리가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울의 소리하고 오마이TV랑 뉴스공장이랑 스픽스TV 갔을 때는 비리 의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100% 중대한 탄핵 사유 비리가 맞다라고 확언드립니다.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규탄하고 그들의 만행을 감시해온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양평군 전직 공무원께서 믿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로 제보를 해주셨고 그것이 김두관 강두권을 만나면서 일파만파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저는 이 모든 이 성과를 촛불행동과 우리 여기 참여해주신 촛불 시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희도 제보도 받고 여러분을 믿고 목숨 걸고 제보도
현실화하고 공론화하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온일용과 국토부와 국힘당의 거짓말 집어치우고 이제 누가 답해야 됩니까? 무려 31필지의 땅을 가지고 수만 평의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급변경하려다가 딱 걸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는 회의에 나가서 명품 쇼핑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석고대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 여러분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촛불행동과 함께 또 전국에 뜻 있는 시민사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투쟁해서 또 우리 촛불 시민들을 믿고 열심히 투쟁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는데 온 힘을 쏟고 다음 총선 때 대선까지 함께 치룹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공론화시켜주신 서울의 소리, 오마이뉴스, 뉴스공장, 스픽스TV, 그리고 독자적으로 취재해주셨던 더탐사와 장용진TV 등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진보개혁 유튜버들 더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